로드라인이라고 하는 고양이 내외부 기생충 및 심장사상충 약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로드라인이고 포켓입니다. 고양이 전용이에요. 강아지용이 따로 있기 때문에 고양이 강아지용 구분하셔서 구매하셔야 됩니다. 최소 2.5kg에서 최대 7.5kg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렇게 구성품이 보이고요. 뜯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절취선이 보이거든요. 잘라주십니다. 비닐이 나옵니다. 이렇게 비닐을. 이 안에 이제 주사기가 보이죠. 여기 약재가 들어있는 부분이고, 이 맨 앞에는 고무 처리가 돼서 약이 흘러나오지 않게 돼 있어요. 구성은 간단합니다. 고무막에 보이고, 누르면 약재가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0.9mm 라고 써 있네요. 여기 시각적으로 고양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거를 사용하실 때는 고양이 목덜미에다가 놔주시면 되는데, 목에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고양이가 그루밍을 자주 하잖아요. 목덜미에다가 놔주면 핥을 수가 없어요. 어깨 날개뼈 사이도 괜찮고요. 어깨와 그 견갑골 사이 위에서 봤을 때. 이거는 왜 더 샀냐면 콜라순들이 총총이는 산책량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번에 살 때 3각 삽니다. 제가 이 브로드라인을 사용하는 이유가 종합구충, 심장사상충, 벼룩을 잡을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고양이 조충, 촌충, 선충, 위장관 선충류 감염의 치료 등등 심장사상충이 되고 내외부 기생충 구충이 되고 진드기까지 한 달간 예방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정확히는 3주래요. 3주인데 저희 애들은 이제 3마리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연속으로 맞을 거니까 미리 준비해 놓을게요. 오늘 사용하게 될 약제. 저희 애들이 이제 콜라순돌이 총총이가 몸무게가 달라요. 총총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7.8kg 정도 되고요. 저쪽 지금 영상에 보시는 저희 샹고양이 순돌이 같은 경우에는 5kg. 그 다음에 여기 샹고양이 콜라는 6.5kg 정도 돼요. 각 몸무게가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2.5에서 7.5kg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나와요. 물어보니까 이 7.5kg가 넘어가는 뭐 예를 들면 8kg나 뭐 7.8kg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관계없다고 그냥 맞춰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임신 수유 중인 고양이가 이 약을 처방받아도 되느냐, 모자 감염을 일으키거나 그러진 않는다라고는 나와요. 하지 말아라 라고 나와있진 않아요. 해도 문제는 없다라는 게 일단은 이 뒷면에 나와있는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약재가 고양이 눈에 들어갔거나 또는 먹었다거나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확인해 보니까 뭐 일시적으로 과도한 침흘림이 있을 수 있고 균형 감각이 상실될 수 있다고 하고요. 자, 그러면은 먼저 콜라부터 놓을게요. 이야, 콜라. 콜라가 먼저 약을 먼저 한번 맞아볼게요. 어려울 거 없어요. 이렇게 좀 쓰다듬어 주시고요. 털 위에다가 이거를 그냥 막바로 뿌리면은 흘러내립니다. 털에다 바르는 약이 아니에요. 털을 살짝 들면 그 안에 나오는 속살에다가 발라주시는 거예요. 약 부분 털.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열었죠? 그럼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부위가 두 군데라고 했어요. 목이랑 어깨. 이 견갑골 사이도 괜찮고요. 뒷발이 여기 묻으면 당연히 먹을 거 아니에요. 먹지 못하는 부분. 여기가 가장 좋아요. 여기는 안 됩니다. 등 쪽은 하시면 안 돼요. 고양이가 조금 뭐 좀 싸납다거나 고양이들이 그렇잖아요. 좀 경계심이 있고 뭔가 좀 하려고 그러면 벌써 눈치채고 도망가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 가족들이 2인 1개조로 해서 같이 하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거고, 주의사항이라고 하면은 이 약재가 보시면은 적은 양이 아니에요. 나눠서 놉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이거를 쫙 짜버리면은 이 피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흘러버려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한 번 눌러서 한 3분의 1 정도 넣으시고 그다음에 이걸로 탁탁탁탁 쳐주면은 이제 피부에 스며들 거 아니에요. 우리 왜 화장품 이렇게 스킨 로션 하면은 탁탁탁 쳐주잖아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또 나머지 또 반 넣어주시고 제가 이제 넣는 걸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위에 고무 마개를 360도로 돌리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는 뭐 안전장치 없습니다. 이제 누르면 나갑니다. 이제는 목덜미에다가 먼저 살짝 바를게요. 자, 3분의 1. 자, 이렇게 놓고 탁탁탁탁 쳐주세요. 네. 보여요? 스며드는 게. 네, 이렇게 스며들어요. 이렇게 약 넣으시면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한 번에 다 넣으면 안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눠서 넣는다는 거. 지금 제가 좀 많이 나눴네요. 이걸 자주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거지, 처음 해보는 고양이들은 조금 싫어할 수 있으니까 옆에서 좀 이렇게 잘 잡아주시고 달개면서 해주세요. 자, 다 들어갔어요. 손으로 만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가면 주사기 이 손잡이 부분이 다 들어가요. 자, 다 됐어요. 그 다음에 다 하신 다음에는 닫아서 아까 열었던 상자에 다시 넣으셔가지고 플라스틱이니까 재활용 상자에다가 넣어서 버리시면 됩니다. 순돌이는 조금 깍쟁이라서 순돌이는 조금 주의가 이제 필요하죠. 목걸이 제거하겠습니다. 순돌이는 게르마늄 목걸이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속살 보이는 부분에 자, 한번 넣고 톡톡톡톡 쳐주고 괜찮죠? 반응 좋으면 또 두 번 나눠서 톡톡톡톡 쳐주고요. 털 이제 이걸로 여세요. 요거 요 제품으로 털을 미세요. 이렇게 네 번 톡톡톡 쳐주면 더 잘 들어가요. 톡톡톡 쳐주면 다섯 번 톡톡톡톡 쳐주고 여섯 번 톡톡톡톡 보시면은 피부에 스며드는 게 보여요. 아주 잘 들어갑니다. 이렇게 잘 들어가요. 톡톡톡톡톡 이렇게 하면 끝났어요. 사용하고 남은 제품은 여기다가 잘 고무 마개하고 넣어서 버리시면 됩니다. 총총이도 이렇게 털을 위아래로 잘 열면 속살이 보입니다. 거기다가 살짝 넣어요. 절대 한 번에 다 넣는다는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넣다 갑자기 막 도망가는 고양이 있잖아요. 얘 이렇게 만약에 움직인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잡아서 아까 그 속살 보였던데 다가 또 이렇게 살살 뿌려주시면 돼요. 다 들어갔어요. 실제로 이 약 넣는 데는 뭐 1분밖에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다 사용됐죠?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아까 열었던 케이스에다가 다시 이 제품 넣으시고 재활용 상자에다가 버리시면 돼요. 아까 거.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서로 핥아주게 되면 약을 먹게 되잖아요, 서로. 서로 핥아주는 일이 없도록 좀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매주, 매일 나가는 저희 집 고양이처럼은 아니더라도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나가는 고양이라도 반드시 이 약을 바르셔가지고 벼룩이나 진드기 내부 구충하시고요. 심장사상충 하셔야 될 겁니다. 특히 요즘은 모기 활동이 굉장히 왕성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누구는 오늘 맞고 누구는 내일 맞고 이런 식으로 하면 헷갈리니까 예를 들면 오늘이 8월, 오늘 2일이잖아요. 달력에 체크해 놓으시고 다음 달 9월 2일 날 또 10월 2일 날 11월 2일 날 이런 식으로 매달 매월 약을 맞추시는 걸로 하시는 게 기억하시기 좋으실 거예요.